안녕하세요. 저는 황평우입니다. 저는 서울 한국에서 문화재 보존 운동을 하고 있고요. 우리 저 한국 문화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전통 문화에 대해서 잘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고, 한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사는 공간에서 먹고 자고 입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먹는 것과 입는 것들 그 이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쉬는 공간, 거주하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저는 우리 이런 그 전통 문화를 공부하면서 의식주 중에서 쉬는 공간, 또 자는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. 우리 인간이라는 게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. 내가 살고 있는 공간, 내가 살고 있는 생활하는 공간이 자연과 얼마나 어우러지고 문화와 얼마나 어우러지고 있는가가 그 사람이 인격이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, 또그 공간 안에서 먹고 그다음에 옷을 입고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공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특히 한국에서 이 한옥은 왜 중요하냐면은 자연과 인간과 그다음에 이 지구 이런 환경들과 어우러져 있기 때문입니다. 다른 외국에 가보면 집들이 크고 거대하고 웅장하지만 우리 한국에 있는 한옥들은 주변의 자연과 또 인간과 잘 어울려서 존재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옥은 커다랗게 자연을 훼손하지도 않고 또 인간을 억압하는 건축물도 아닙니다. 한옥은 자연과 인간과 사람, 그리고 주변 사람들 또 주변 경관들끼리 잘 어울려서 살아져가는 아주 천연덕스러운 그냥 가장 환경과 인간이 잘 어울리는 집이기 때문에 잘 보존돼야 되겠고, 저 개인적으로도 어릴 때도 한옥에서 자랐고 지금도 한옥을 잘 보존하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심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사람이 착하고 아름답고 큰 것을 욕심부리지 않고 가장 환경적이고 인간이 인간한테 줄수 있는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저는 한옥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한옥은 아주 대대로 잘 보존하고, 또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여기서 살면은 저는 한옥에서 살면 첫째 전쟁을 안 하고 싸움을 안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자연을 사랑할 줄 알고 또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한옥은 매우 소중하고 앞으로도 계속 잘 보존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.